안녕하십니까. 부자킴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연습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실제로 혼자 그 연습을 하시면서 셋업이 잘못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셋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간단하게 연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출발할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앞에 이 봉투하고 이 크롭 페이스가 나가는 이 방향을 잴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봉투를 놔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셋업을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예,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샤프트가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프는 이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시면 이 닫혀 있는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요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하지 않으면서 배꼽보다 살짝 왼쪽에 있으면서 클럽이 다치지 않게, 요렇게 되면 다치는 거거든요. 요걸 자기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정확하게 그냥 느낌상으로는 끝이 살짝 들리는 느낌으로 닫으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셋업을 하셔서 볼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꼭 연습장에서 내가 셋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김프로 다음에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